네, 안녕하세요. 집들이TV 배가장입니다. 오늘의 집들이 강서구 내발선동에 와있습니다. 이번 현장 사전 청약 때부터 굉장히 핫했던 현장이고요. 지하 2층, 총 지상 16층까지 이루어져 있고 총 45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번 현장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아직 안 하셨다면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시실부터 바로 가시죠. 네, 전실 공간입니다. 요 전실 공간 보시면은 네, 요렇게 살짝 단차가 돼 있어서 흙먼지 이런 거 전혀 문제 없으실 것 같고, 키 큰 장 3장으로 되어 있고, 여기 신발장 이렇게 터치하셔서 열으시면은 요렇게 신발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긴 부츠, 뭐 긴 부츠 같은 경우는 요거 탈거하셔가지고 보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하나 더 있어서 여기에다가 보관을 하셔도 됩니다. 신발장 걱정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띄움 시공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다 보관을 하셔도 또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소동 스위치 있어서 외출하실 때 툭 끄시고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중문, 네. 요즘 중문 설치가 어렵다 하더라고요. 처방법에 의거해서 중문 설치가 어려운데 여기 중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문 설치되어 있어서 여닫이로 되어 있네. 네. 그리고 외부 소음이나 그리고 미래 외출하실 때 뭐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실 한번 보러 가실게요. 네, 거실입니다. 요 거실 이 커튼 살짝 열어 당기면 자동으로 이렇게 차라라라라. 와, 요즘 뭐 이런 거 정말 잘 되어 있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무선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각 방, 큰 방, 작은 방, 거실 이렇게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요 맞벽 길이도 네, 충분한 길이 나옵니다. 네, 소파 사이즈 지금 여기는 한 3인 소파 들어가 있는데 딱 4인까지 들어가면 딱 걸릴 것 같아요. 여기 딱 걸릴 것 같아요. 네, 조금 이제 팔걸이가 좀 큰 거를 하시면은 조금 삐져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엣지게 깔끔하게 잘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쇼파 뭐 4인용 쇼파 두시기는 전혀 모자라지 않은 것 같네요. 맞은편에 주방도 한번 보실게요. 주방이, 네, 주방 여기에 이제 밥솥이랑 광파올렌지 보관하실 수 있게 수납이 되어 있고 위아래 수납 공간 충분히 있어서 주방용품 같은 거 네, 보관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수전 굉장히 깔끔한 걸로 쫙 되어 있습니다. 깊고 넓은 사각골로 되어 있어서 물침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덜 할 것 같습니다. 설거지 하시는데도 뭐 불편함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기 수전 걸려 있고 그런 건 아니라서. 그리고 이쪽 공간에 이렇게 워시타워를 뒀습니다. 네, 워시타워 지금 이것도 무상으로 설치가 다 있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위아래 워시통 설치돼서 뭐 세탁권도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저 뒤로 좀 더 공간이 있긴 한데 네, 저쪽을 좀 미루셔도 되고 뭐 여기 충분한 활용 공간 활용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건조기가 돌아간다면 뜨거운 내기 이쪽 창문을 빼셔도 되고 아니면 요 뒤로 제가 서 있는데 요 뒤로 네, 이렇게 문 열어서 환기시켜야 될 창고를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정책 명칭은 대피공간입니다. 예, 네, 뭐 화재 발생 시 여기 대피하는 곳인데 뭐 사실은 여기는 뭐 부부싸움 후에 네, 와이프의 눈치가 보인다 그럴 땐 저쪽으로 대피하시면 된다 봐. 예, 네, 그리고 이쪽으로는 메인 욕실 한번 보실게요. 메인 욕실 아 이게 좀 확실히 호텔 식으로 좀 좋아. 예, 뭐 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해바라기 수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요거 물팀 방지하는 거 아무튼 물팀 망지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땐 물은 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 거. 예, 주공 요 변기 청소 용이한 걸로 깔끔하게 라운드식으로 됐죠. 예, 이번 수전도 예, 깔끔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전단 3번도 네, 여기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욕실 용품 여기 두시고 하시면 예, 깔끔할 것 같아요. 요 위로는 이제 수건이나 휴지 같은 거 보관하실 수 있게 이렇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짠.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한방 보러 가실게요. 네, 안방입니다. 예, 안방 무난한 사이즈 나와주고 있습니다. 예, 요 사이즈가 패밀리 사이즈 침대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침대 엄청 큰 거 들어가 있어요. 예, 통창으로 되었고 개방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도 무상으로 들어가 있고 네, 여기 이제 요 조명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요 조명이 O2 또 기억이 안 나네. O2 뭐 저 하여튼 이게
전체적으로 안개처럼 뽀얗게 이렇게 이쁘게 하는 그런 조명이래. 이게 스텔의 로비에 쓰인 조명이라더라고. 옛날에 공급이 어려서 엄청 비쌌는데 요즘은 아파트에 여름 시공이 잘 됩니다. 네. 그래서 비싼 전등이 돼 있어서 엄청 밝게 잘 되어 있고. 와, 디퓨저. 와, 냄새 평생 가겠네. 예, 그리고 또 그런 공간을 보시면은 드레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장이 이렇게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 뭐 요걸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즘 라운드식으로 이렇게 좀 이쁘게 잘 나온 게 있는데 그렇게 맞추셔도 되고, 요즘 시스템장이 요 사이즈만 재서 보내면은 거기에 맞게끔, 네, 공장에서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환기하시라고 여기 창문도 따로 있어요. 창문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공간을 이거를 뺀다고 하면은 여기서도 해가 들어오겠죠. 네, 그러면 이제 옆쪽에서 뜨고 저쪽에서 해지고 하는 걸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온먼지 때문에 고민이시네. 요거 요렇게 여벽이랑 여벽이랑 해서, 예, 가림막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뭐 VIP 쇼룸이나 백화점에 보이는 그런 투명한 창으로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부 욕실 샤워는 할 수가 없겠네요. 샤워는 좀 어렵겠는데 뭐 일 보는 거는, 네,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일 보는 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 샤워 수전이 없네요. 네, 뭐 샤워는 밖에서 하면 되고 여기서 간단하게 세수나 이런 것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샤워 수전이 필요하다면 그러면은 요거 교체만 살짝 해주면 되거든요. 그거야 뭐 저희 뭐 이제는 뭐 방을 이런 건 이제 전문가가 돼가지고, 네, 말만 해주시면 저희가 이런 걸 해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젠다에 선발했어도 역시 용품 이렇게 올리시면 되고, 이 수건이랑, 네, 휴지 보관하실 수 있는 이 공간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은 굉장히 깔끔하고 아늑하게, 네,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작은 방들도 한번 보러 가시죠. 거실 옆에 작은 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개별 난방이 각 방마다 있기 때문에 뭐 온도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시스템의 오픈도 각 방이 다 있습니다. 조명들도 다 비싼 걸로 설치가 되어 있고, 요거는 지금 이제 분양을 하니까 이렇게 포인트 조명을 쏘아주는 거라 가지고, 네, 여기 설치되어 있는데 입사하실 때는 이거 빠질 겁니다. 빠지고 조조명으로 이제 이쁘게 될 거고, 이렇게 책장을 두시고 서재를 두셔도 되고, 컴퓨터 책상에 두시고 컴퓨터 하시고, 요즘 부모분들 신혼부부분들 뭐 게임 방송도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꾸미셔도 되고, 침대를 두신다, 아이 방도 쓰신다 하더라도 예, 여기 이렇게 뭐 머리를 저쪽으로 두시고 침대 두신다 하면 싱글 침대 한 대 정도 장이 있으니까, 예, 뭐 핑핑 놓으셔도 크게 상관없으실 것 같아요. 대신 뭐 핑핑 들어가시면은, 예, 요 책상 높이가 조금, 예, 애매하긴 한데 책상을 좀 작은 걸로 넣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슈퍼 싱글로 하시고 책상을 좀 활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남는 공간은 이제 행거 같은 것도, 꽃 같은 것도 충분한 공간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럼 작은 방 하나 더 있는 거 마저 보러 가시죠. 네, 여기도 이렇게 작은 방이 하나 또 있는데, 예, 여기는 총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예, 요목조목하게 잘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그래도 평소가 꽤 넓은 평소라가지고, 예, 지금 알산동에서는 인기 탑. 요즘 TV랑 컴퓨터 모니터랑 1층 거 아시죠? 예, 듀얼로 쓰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두시고 의자 하나 두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키보드만 하나 놔두고 본체 놔두면은, 예, TV 컴퓨터 해결, 그리고 이쪽으로 행거 조그맣게 해가지고 내가 자주 있는 업들만 보관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요 작은 방도 사이즈는 넉넉하게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창문, 네, 창문도 작지만 해가 이렇게 잘 들어와 준다는 거, 예, 좋습니다. 그럼 마무리하러 거실로 가실까요? 네, 이번 현장 알산역에서 무려 걸어서 5분, 초중고등학교 전부 다 도보권 안에 들어와 있고 서울 이대병원까지 바로 맞은편에 있는 이번 현장 어떠셨습니까? 전달해. 일단은 방금 말하신 것처럼 입지는 진짜 말도 못하게, 진짜 여기 마곡지구 입지라 다 누릴 수 있고, 인프라는 진짜 말도 못하죠. 거기에다가 착한 가격까지, 진짜 많이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여기가 지금 요 근래 분양한 아파트들보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좀 나왔더라고요. 지금, 예, 계약금 10%만 있으시면은 이 집 선정하실 수 있습니다. 예, 많은 문의, 많은 상담 요청 부탁드리고요. 예, 이동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백과장은 그러면 보호 좋은 현장 찾으러 이만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